저희 마을의 유래는 화산이시 집성촌이 화산이시가 원래 베트남에서 온 그런 왕족 후예입니다. 그 왕족 후예인데 베트남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용상 왕자가 제기만 가지고 중국 송나라를 거쳐가지고 황해도 옹진의 화산면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화산이시의 중시조가 되시는 분이 이용상 황제신데 그 둘째 아들 이일청이 안동 부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안동과 이 봉화 일대가 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. 저희 충효당은 우리 이용상 황제의 13대손인 이장발 우리 선대 선친의 그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그런 충을 기리기 위한 충효당이 건립이 되었습니다. 후손들에 의해서 저희 그 창평리 마을의 좀 유명한 곳은 봉화 문화 목재 체험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기에는 목재 제작 과정과 그다음에 목재의 종류 그다음에 후속 그 시설로는 산림욕장 그다음에 그 전망대 어린이 놀이 시설 그다음에 목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서 무료로 운영되며 예약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와서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아주 특별한 문화 목재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힐링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.